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고민이 또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입니다. 최근에 일하는 어르신들이 늘고는 있지만 경제적인 여건은 나아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살림살이는 팍팍한 분들이 많습니다. 강예지 기자가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.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집집마다 물건을 나르는 택배기사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. 이 아파트 23개 동에 배송되는 물건을 택배기사 14명이 담당합니다. 모두 60대, 70대입니다. 수입은 뭐 평균 한 50만 원 정도 받고 노후 대책을 못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 뭐 생활비는 안 되고 용돈이 되니까 손자들 또 용돈도 주고.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61%. 노후 의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생활비와 여가비 등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. 80%는 병원비 들어요. 그리고 차비 들고 뭐 또 친구들하고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일자리가 있다라는 것만도 참 고맙고 우리 어른들한테는 반가운 일이죠.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일하는 고령 인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많은 편입니다. 60세에서 64세 인구 10명 중 6명이 일하고 있고 70세에서 74세는 3.3명꼴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노년층들은 노후 자금과 생활비가 빠듯하다 보니 소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. 실제 지난 2003년 78.2%에 달했던 60대의 소비 성향은 2015년 70% 이하로 크게 하락했습니다. 이에 따라 은퇴 이후 제2의 일자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 설계 프로그램과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SBS CNBC 강혜지입니다.